자꾸 할머니한테 갖다 줘. 박수. 너무 잘 먹겠. 아, 잘 먹겠대. 어떻게 알았지 나의 마음을?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저의 생일을. 이 달콤한 음악은 무엇이죠? 뭉지. 빨리 이 옷을 갈아입으세요. 이 옷을 갈아입어야 하나요? 네. 이거 무료 음악인가요? 몰라요. 목걸이 먼저 하실게요. 아 예예. 우와 우와. 뭐야 이거 며칠 만나서 한 거야? 제가 무슨 컨셉인 거죠? 우와 뭐야 이거 대박. 아. 이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네. 어? 여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 강지의 탄신일이 이렇게 달콤할 리 없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열고. 입장하겠습니다. 네. 우와. 안녕 주희야. 그때 기억나. 네, 세계일주 했잖아. 말은 안 해주세요. 그리고 스페인에서 서리떡 콩국수를 먹었지. 패러글라이딩으로 상기술을 착지해서 도라지 캐먹었거든. 나 최고이다. 앞으로도 지원과 같은 패기로 빌보드 1위를 장악하자. 지난 월드투어 때 너의 난타 공연이 아직까지도 장안의 화제니까 언제 어디에서나 이 말을 꼭 명심해. 생일 축하해. 아! 행복한 생일 보내. 하트. 아! 언제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 굉장히 바쁘실 거로 예상이 되는데.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강주희. 정말 감동했어요. 진짜요? 네. 저 정말 예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안 맞잖아요. 아, 고였어요. 언제 했어 근데? 내가 한 이틀 전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어. 맞아. 베이킹 오늘... 클래스 가서 오늘. 진짜로? 어! 베이킹 클래스를 갔다고? 아니? 아니. 아 진짜요? 그리고 뒤에 저것 좀 봐주세요. 이거 뭐냐고! 어떠세요? 와, 이렇게 디자이너들이 시간을 낭비합니다, 여러분. 우와 진짜 귀여워. 아름다우세요. 썸네일 각 한번 잡으시죠. 잘했어요. 우와 대박. 축하드려요. 다시 이 서프라이즈가 부활했다고요. 악의 소식. 원지도 축하합니다. 야 이제 밥 먹자. 배고팠구나. 이래서 배고팠구나. 계속 저한테 언제 오냐고. 자기 배고프다고. 헐 원래 이 도안이었대요. 개귀엽다 진짜.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는 이런 서프라이즈 사람들. 우와. 우와. 강주 씨 먼저 드셔보실래?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때? 표현해 보세요. 부드러운가요? 초코의 맛이 생초코 맛이 나서 맛있어. 그치? 진짜 맛있어. 우와 좋아. 진짜 맛있어. 근데 진짜 내가 먹어본 맛있어. 주문 제작 케이크 중에 1236개. 꽤 넘네. 아무래도 케이크가 주식이다 보니까. 근데 진짜 한 달 전부터 했어? 진짜를 얘기해 줄 사람. 케이크는 한 달 전이 사실입니다. 왜냐면 미리 해야 잘하는 곳에서 할 수 있기 맞아. 때문에. 근데 자꾸 그래서 뭐 해줬으면 좋겠어 했어. 나는 케이크 이랬거든. 근데 선물은 뭐 미리 고르고 싶었는데 진짜 네 거 고르기 너무 힘들어. 나 진짜 이거 받을 때 그럼 멍치지 마. 진짜요. 진짜 그럼. 와우. 이거는 네. 가물치고요. 네. 그리고 이건 정어. 아 오케이. 이거는요? 이거는 오징어. 두부. 이거는요? 이거는 제 상추. 아. 잘 먹겠습니다. 달달. 우와 진짜 맛있다. 와. 튀김, 떡볶이, 계란 튀김. 뭔지. 오 사람 있네? 어 귀여워. 야, 글씨가 지 맘대로야? 그러게. 아 야채 부럽니다. 우와 170명이나 이 시간에. 와 저 제목 봐. 우와. 아 기억나 미쳤다. 뭐 자동차 차 좀 바꿔줘. 오. 아 귀여워. 아, 미친 귀엽다. 기린 사면 안 돼 기린? 와 비싸 기린. 기린 진짜 비싸. 와.
30일짜리 모자다 모자. 칭찬 지수가 엄청 높아. 얼마나 칭찬을 받았어. 야 오렌지 쿵야 봐. 이 같아. 언니 진 저 세 번째 거다. 보라색. 가지 쿵야잖아. 어, 네, 제가 빅스를 좋아했어가지고 정례 오레오 되어있고 여기 마을에 가보겠습니다. 네. 용사민의 마을에 우와. 가서 얼른 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누리세요. 아 귀여워 어? 이거 봐. 아 귀여워. 맛있죠. 지금 너무 느려서 답답해서 종료하겠습니다. 네. 어? 안 보여. 아, 그리고 뛰는 게 너무 관절을 어떻게 뒤로 꺾는지가 이해가 안 돼. 커스팅이다 커스팅. 그러니까. 커스팅. 귀여운데? 재밌어 못 써. 안 되게. 너무 우울해져. 두 글자네요. 바보. 새싹. 분노. 댄스. 세라. 워킹. 왁시. 정답. 와. 사과. 햇빛. 해. 여름. 더워. 어, 안녕하세요 멜랑콜리님. 사랑을 보냈다. 해삼. 어. 대박. 이 진짜 영재다. 사과. 사과. 악몽. 토마토. 감. 감자. 감. 어? 감자? 나도 할래. 나도 할래. 어, 꽃병? 사람인가? 두루미. 어 맞아요. 두루미 개귀여워 미친아. 이번엔 여섯 글자. 비스킷하우스. 어떻게 알았지? 안녕하세요 모감숙과님. 다음에 강퇴시키자. 수첩됐다. 어 됐다. 옥수는 나의 것. 나의 그거. 이거를 가져왔어요 지지집에서.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놓는 거지. 진짜 재밌었어요. 이거 봐요. 너무 고퀄이지 않나요? 이제 지지 생일이 다음이기 때문에 또 재밌게 해봐야지. 이렇게 되면 시작점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또 한번 해보도록 합죠. 짜잔. 근데 이게 진짜 그 둘이 디자이너기 때문에 확실히 달라요. 9월의 첫날. 이거 저 먼지나방에서 찍은 거. 웃기다. 약간 웹소설 재질. 뭔지 알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래 다들 거의 한 달 동안 생일을 보내기 때문에 저도 첫날을 가족들을 또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선물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일이라서 집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엄마가 미역국 끓여줬다 해가지고 밥 먹으러 가요. 짜잔. 오늘의 음식 족발입니다. 우리! 아! 할머니한테 계속 초록을 주고 있어. 우리야, 왜 자꾸 할머니한테 갖다 줘? 자꾸 물에다 날 갖다 줘. 갖다 줘? 줘? 이거? 할머니 줘?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건강해라 니들. 건강해야 돼. 근데 이거 안 달고 맛있다. 우리 안녕. 뭔데 끈적끈적 오늘 뭐. 보리야. 보리는 졸려요. 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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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락. 만져주면 잡니다. 잠의 세계로 빠져든다. 잡니다. 안녕 여러분. 지금 생일 선물 언박싱 할 거예요. 아직 안 온 것도 조금 있긴 한데 일단 빠르게 뜯어보려고. 짜잔. 이만큼 왔다.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뜯어볼래요. 조그만한 거. 귀여운 선물이었는데 이거 봐요. 레트로 캠코더 선물 받았어요. 그리고 SD카드가 있어요. 게이득인데? 우리의 추억. 아! 뭐야 진짜 귀엽다 미친. 이거 봐요 여러분. 헉, 뭐야 우와 여러분 이거 봐요. 우와
와, 완전 레트로 그 자체. 와, 근데 이거 봐요. 이렇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 하이하세요. 대박, 굿바이 하면서 꺼졌어요. 매우 귀엽네요. 여기 메모리도 저장이 돼서 영상에도 쓸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게 이 스티커로 꾸미는 건가 봐요. 너무 귀엽다. 꾸며야지. 아, 다음 선물은 이거는 제가 요구했던 선물입니다. 요새 그냥 친구들이 다 가지고 싶은 거를 물어보는 타입이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하고, 짜잔,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있었어요. 이만한 털뭉치가 있었는데 걔가 너무 이제 좀 약해지다 보니까 소리가 녹음이 안 된 영상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입을 해야겠다 했는데 마침 생일이라서 이걸 사달라고 했습니다. 오, 조명도 있고요. 이런 완전 조그만 마이크가 딱 카메라에 설치해서 들고 다니기가 딱이더라고요. 아주 잘 쓸 것 같습니다. 최고의 선물. 그 다음 향 종류 같아요. 이렇게 깜짝 선물로 받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긴가 봐요. 케렌? 케렌. 우와, 이렇게 생겼어요. 우와, 드레스 퍼퓸이래요. 오, 향기가 진짜 좋다. 프렌치 레이스 향이래요. 그래서 약간 꽃향이랑 약간의 그 머스크 향이 조금 섞여 있긴 한데 되게 상큼한 향이라서 오, 잘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선물은 굉장히 예쁜 박스에 왔습니다. 어, 요거는 대박! 요거는 끼리가 선물을 해줬어요. 와, 진짜 패키지 너무 예쁘다. 이건 안 되고요. 우와, 귀여워. 이거 슬리퍼예요. 저 슬리퍼 진짜 좋아하거든요. Do not disturb. 너무 푹신해. 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여러분들 이거 봐요. 짜잔. 너무 잘 먹겠... 아, 잘 먹겠대. 끼리씨 선물 매우 고맙습니다. 일단 커피를 제가 좀 시켰습니다. 너무 졸려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셰프님이 주셨습니다. 테디베르 셰프님이 선물이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다들 이렇게 바쁘실 텐데 이런 선물을. 조말론 향수입니다, 향수. 저 진짜 이런 조그만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여행 갈 때 무겁고 큰 거를 들고 가기가 되게 애매해요. 근데 이런 작은 선물을. 근데 향도 내가 다 좋아하는 거야. 블랙베리 앤 베이랑 잉글리시 페어. 요거 두 개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 너무 좋아. 이거는 진짜 상큼한 향이고 초록색 들판에 프리지아 꽃이 이렇게 하얗게 펴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거 블랙베리 앤 베이는 중성적인 향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레몬그라스 향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산뜻한 향이에요. 아무튼 오렌지나 레몬 계열 향이고 얘는 약간 꽃향에 배향, 과일향, 살짝은 달달한 냄새입니다. 너무 잘 쓸 것 같아요. 최고. 자, 그리고 이거는 테디베르에서 그때 팝업할 때 너무나 저와 함께 일해줬던 재훈님이 선물을 해줬습니다. 반려식물이거든요? 아, 미친. 이거 봐요. 파인애플 같은 아가예요. 짜잔. 너무 귀엽다. 얘를 한번 입혀줄게요. 너무 귀여워. 제 화분 존에다가 두겠습니다. 너무 귀엽잖아. 아, 잘 키워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제가 언니들한테 선물을 받은 건데, 우와, 뭐야, 왜 이렇게 커? 백팩인가? 제가 백팩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우와, 백팩이네? 어떻게 알았지, 나의 마음을? 우와, 진짜 예쁜데? 너무 예쁜데? 미친,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예쁘다. 저 이런 주황색도 너무 좋아하고 베이지색도 너무 좋아하는데 미쳤다. 이런 끈도 있어요, 따로. 대박이다. 헐, 안에 색감 진짜 예뻐. 우와, 뭐가 이렇게 기능이 많은 가방인가 본데? 저건 울컥했어. 너무 예뻐, 가방. 이렇게 매서?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 와, 너무 튼튼하고 너무 좋다. 제가 노트북이 되게 크고 무거워요. 근데 그거에 비해 가방이 너무 헐렁헐렁한 백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백팩을 하나 더 사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여행 갈 때 이거 꼭 들고 가야겠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선물 잘 쓰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선물을 받아봤고요. 저는 이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면서 열심히 또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열심히 베풀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여러분, 생일이라 참 좋은 건가 봐요. 그래서 아무튼 저의 생일 선물 언박싱까지 해가지고 생일 중간 브이로그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봤습니다. 선물해 주신 분들, 그리고 생일 축하해 주신 우리 딱지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럼 우리는 다음
포근한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포근한 하루 되세요. 안녕. 집 도착. 다이소에서 이것저것 준비물 사오고 존이랑 저랑 둘이 준비를 하는데 근본 디자이너 존이가 이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강쥐 컨셉이에요. 네 가지 포스터가 있거든요. 일단 시안 본 오리 버전. 강쥐의 탄신 일이 이렇게 달콤할 리 없어. 9월의 첫날 하늘에서 강쥐가 내렸다. 두 번째 멋있는 헤어스타일의 강쥐. 세 번째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것만 같은 비율의 강쥐. 네 번째 이게 좀 정상적인 거 예쁜 건 하나쯤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가지를 두 장씩 뽑아왔어요. 예쁜 거는 좋은 종이에다가 A2 사이즈로 크게 하나 더 뽑아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강쥐가 저희 집 오기 전에 집을 좀 꾸며놓을 건데요. 이따가 파티할 때 필요한 것들을 잔뜩 주문해놨어. 일단 첫 번째 천사 날개. 이거는 오로라 홀로그램으로 돼 있는 커튼. 방이 안 보이게 이걸로 쳐놓을 거고. 그리고 풍선. 이거 풍선 불어가지고 방을 잔뜩 꾸며놓을 거예요. 캔들. 천사 주변에 캔들로 빛을 밝혀줄 거고요. 그리고 천사 머리띠.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와우. 이거는 천사 의상. 원래 코스튬을 알아보다가 그냥 예쁜 원피스를 하나 샀어요. 하늘하늘한 걸로다가. 하얀 옷까지 해서 이렇게 바리바리 해놨는데 이따가 한 3시간쯤 후에 강쥐가 오기 때문에 호다닥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쥐 오면 이렇게 입힐 거예요. 이렇게 날개랑 뭐 앙큼한 목걸이랑 머리띠까지. 꽤나 천사 같죠?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들어오면 짜잔! 되게 잘 붙었네? 이렇게 포스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케치북에다가 메시지를 써야 돼요. 나댕이게도 짜비동 풍선 해놓고 촛불 길을 만들고 있어요. 이 상태입니다. 강쥐가 들어오면 이걸 입힐 거예요. 천사 옷. 그리고 이 커튼을 치고 들어가서 제가 여기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스케치북을 들고 서 있을 거예요. 러브 액츄얼리. 저는 마무리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